다음 달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도내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수협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문건입니다. 전체 조합원은 1,379명인데 무자격자가 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문건은 고성군 수협이 산하 어촌계에 의뢰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을 조사한 겁니다. 무자격자로는 이제 조업을 안 하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어촌계에서는 다 알잖아요. 여기선 뭐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이제 누구는 배를 타고 누구는 배를 안 타고 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제 다 체크를 해드렸죠. 하지만 무자격 조합원 가운데 어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400여 명의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조합원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조합장들 뭐 이사들 같은 게 있고 이사들은 뭐 조합장의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런다 그러고 뭐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무슨 뭐 그게 누가 돼도 정당성이 없잖아. 누가 저든 간에 이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 조사를 했지만 수협 측도 선거 핑계를 댑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선거만 없으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거를 끼다 보면 도내 수협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포 수협은 24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자격 조합원입니다. 무자격 조합원들은 배를 타지 않고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명으로 선거 치를 수 있게끔 해갖고 130명을 자르려고 이랬다 했다 하더라고. 수협이 그만큼 자기네가 빚을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지.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작성 권한 자체는 해당 조합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대신에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는 등또 위법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대부분 수협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